이 죽으라고 하셨다. 엘리트 좀 가볼까? 미션이요? 어떠한 미션이죠? 아이고, 수비 세게 해야 되는데. 당세를 너무 평이하게 썼네. 으엑. 으엑 싫어. 으엑. 으엑. 성한 카드 픽할 때마다 1,000원 지우면 마이너스 1,000원? 허시죠. 강화 저주요. 너무 앙랄하구만. 의심불. 드라고인즈님 반갑습니다. 의심 들고 가야 되네. 마무리는 쓰고 망단이 나오기는 했네요. 망단 강화하고 그러면 마무리도 강화를 하자. 펜촉 메모리는 불가능하군. 킹미칼 반사신경 갈리칼.
누구야? 빌어먹을 의심. 아, 의심. 빡티라는 거 보소. 아니, 또 빡티라는데? 호라드릭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아이 에 뭐 요건 잘하지. 의심. 이게 수리검이지. 작도 불타 유령화. 게임을 망치고 싶다면 방울 빠따 주시바. 우후, 고통. 양초 캐틀벨. 야, 저주인형 없냐? 저주인형 또도둔. 이생충. 강화하러 가죠. 휴, 펜촉. 펜촉 열릴. 어디 아프냐고요? 아마도요. 아씨, 주인놈 좀 이겨봐라. 캐틀벨 3개 보면서 강화한다.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서순. 작업도구 울어요.
바로시 안녕, 내가 좀 늦었네. 비트 200개 더 걸 테니까 클리어까지 카드 삭제 금지 미션 시작이야. 못 깨면 다음 판 카드도 못 지우는 거다. 그러시죠. 2층부터 카드 제거 없이? 내 마무리 운동 열심히 여자 운동녀 사일런트 수비불 들어가 있어. 병폰캐 저거 리워크 해야 돼. 저거 개쓸 없어 진짜. 발놀림. 신성 말고는 들어갈 이유가 없지. 재물 정도? 근데 저렇게 용도가 한정적인 걸 어떻게 써? 아씨. 상하다 기생충. 네, 매물이 또 나왔네. 기생충 빡딜. 역시 운동을 하니까 탄도를 세게 던지는군. 굳이 구르기 안 넣어도 되겠지. 하하. 아. 할까? 네, 망단만 강화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기억을 하는구만. 메모리 지금 어차피 파워카드도 없으니까
까마구가 제일 쉽지 않을까요? 작돈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고. 죽었네. 수고요. 비추합니다. 내가 기생충 빨리 안 지워서 그런가?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기생충을 처음에 안 지웠었네요. 뭐야, 연고를 왜 가져가? 기생충 씌우고.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핸드 기맥히게 잘 잡히는 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데 기맥히게 잘 잡히는 거임. 아까 서훈 안 했으면은 체력 더 남는 건데 서훈해가지고. 아니 킬각 킬수야. 잔상이지 이거는. 아 핑핑이. 아, 잡겠지 근데? 체력만 남겨가면 잡을 것 같은데. 왕관은 카드 보상 마이너스 2 되고. 코스트 한 개씩 더 줍니다. 턴마다. 그러게요. 인형은 어딨지? 아, 가시 개 싫어 진짜. 정민? 할까? 아니야. 욕심 부릴 필요는 없죠. 오예. 짐카 어서.
아, 펜촉 진짜 자꾸 갑툭 튀어네. 펜촉아, 깜빡이 켜고 들어와라. 간디퍼스. 가뿐한 불쾌는 이전판이야. 그 사일런트는 죽었습니다. 이용. 타격을 안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꼭 타격을 지우도록 하세요. 켈리 멸시할 뻔했네. 저거 갑자기 생기면 까먹어. 프리탄? 흐릿. 자면서 잘까? 아니, 자상 정밀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렘린이 뿔은 언제 나왔대? 서순. 하지만 덕분에 펜촉을 쐈다. 스네코의 해골. 꽃도 은근히 열심히 일하네. 작도 때문에 저주 한 장은 남겨놔도 되는구나. 두 장 같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면. 디서빌리티 님 반갑습니다.
아이 뭐 어때요? 에 막으면 됐지. 안일 안일 극한의 안일한 반사신경 작도임 그냥 기생충 박멸하겠습니다. 꼴 보기 싫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서순했다. 아, 가시 너무 싫고, 진짜. 두 번째 하면 되겠죠. 정밀도 강화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체력이 더 중요하진 않은가? 뭐가 더 중요하지? 체력인가? 망가진. 으에, 흐릿해. 너무 흐릿해. 자는 게 낫겠지? 이런 디버프 걸겠지? 이런 근데 어차피 방어 카드 안 나왔네. 아니, 이렇게. 오, 기생충을 다 지우고. 이거 수리건 스택도 못 쌓고 달팽이한테 얻어봤네. 영원한 고통.
되게 구르기도 없잖아. 이것도 12장 못 채우네. 원래 제가 디버프도 좀 걸고 그러는 애인데 진짜 빡디라네. 미쳤다, 미쳤어. 다음 턴에 저거잖아. 수비도 사이즈도 왔네. 버는 족족 날려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방 빠지고 못 잡어. 아이 미친 타격. 땜이네. 그래서 타격을 멀리 해야 합니다. 네, 뭐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딱템이었다고요? 체력 그거보다 더 있었지 않나요? 70 몇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은 타격을 멀리 해야 합니다. 저거 기생충이 두 장이 같이 잡히는 것만 아니면은 작도로 버리면 되는데 맨날 같이 잡혀. 일단 한번 살려놔 보겠습니다. 기생충도 짝이 있는데 아 드루 감소구나. 아 쟤 힐 한거지 한거죠? 그러게요. 스네코의 골도 있는데 독바나 나올 것이죠. 아, 나 저거 기생충 빼려고 했는데. 잡긴 잡겠다. 유리칼 딱히 바뀐 건 없어요. 아, 잡는 게 아닌가? 망한 건 아니죠. 잡긴 잡았습니다. 진짜 수리건 하나만 들고. 아니다, 이것도 있다. 아유.
이게 고작 고급 유물이야? 차라리 저거 뭐야. 저주 인형이 낫겠다. 아, 캘리퍼스. 역시 수리검 캐틀벨 계사기. 어쨌든 미션 성공. 도르마무 2번이 힘. 와, 머니앤비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역시 수리검이 OP야.